우리 이러한 사실 가장 자신 있고 강력하게 외치는 우리 용사님들이 연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우리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국의 선봉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성 일개 시민으로서 작년 대선 부정선거 동영상으로 딱 고발하신, 정말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또 우리 권영 저 장군님보다도 대장님보다도 더하신 역전의 용사님 오셨죠? 우리 강석정 목사님 강력하시죠? 또 우리 김철호 회장님 얼마나 듬직하고 천하를 움직이는 사장으로 통해내시는 분이죠?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가 다 합치면은 저기 청와대 이 종북 노비들 이거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서 완전히 드러내고 밟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가서 너희들 빨갱이 범죄자 명백해졌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구국혁명으로서 국민정권 구국혁명으로서 빨갱이들 밟아 죽인다. 당당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밟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헌, 이제부터 개헌을 얘기하는 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을 얘기하는 놈은 사형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이프라치도 지금 이제 정신 차려야죠. 무슨 시간을 연장해서 뭐 12월 말에 국민 투표를 해서 의결을 해? 아니 무슨 국민 개헌을 해?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개헌이라는 것은 말을 끊이지 말아야죠. 왜냐? 빨갱이가 대통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판인데 그 판에 개헌을 하겠다는 놈은 빨갱이 아니면 프락치 부역자죠. 그래서 송유표도 김성태도 개헌하가니 닥쳐라. 너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다면 당장 모든 당원들 이끌고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개헌 얘기하는 놈, 개헌 붕괴하고 문재인이 개헌하자고 하는 인단도 밟아 죽인데 앞서 쓰지 않으면 너희들 부역자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얼마인지 이제 부산 시민들이 계시고 정남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의 국민들이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화산 폭발의 힘은, 역전승의 힘은 여기 부산 경남의 기폭제가 터져서 결국 역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강력하고 자신있게 일어섭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몰려가서 우리는 빨갱이 일당 완전 몰살 소탕한다. 미래학과 대한민국은 승리한다.